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홍승범 부장입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편 웨비나를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COVID-19 이후 인도네시아 소비 트렌드 변화 및 유망 품목입니다. 전달해 드릴 순서는 인니 현재 상황과 소비 키워드 및 트렌드 변화, 그리고 10여 개 유망 품목, 마지막으로 시작점 및 진출 방안입니다. 먼저 현재 세계적으로 COVID-19 추세가 한국 등 아시아 국가 및 일부 유럽, 미국 지역에서 제한 조치도 완화되고 차츰 나아지는 상황입니다만, 현지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초첫 확진자 발생 이후 꾸준히 매일 3, 400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930여 명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제일 높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정부에서는 대규모 사회적 제약 조치, 범바타산 소시올라 버카스칼라 버사르 페에스베베를 4월 초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락다운과 같은 전면 봉쇄 조치는 아니지만 전국 휴교령 및 필수 8개 업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은 의무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며 특별 허가를 취득한 회사나 영업장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식료품점, 마트를 제외한 대부분 상업시설, 몰, 백화점 등은 영업 중단 상태이며 식당,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실내 식당 영업이 전면 금지되어 전화 및 고제, 그랩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음식 딜리버리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 마스크 착용 필수, 종교활동 제한, 공공장소, 사회문화적 활동 제한, 대중교통 이용시간 단축, 인원 제한 등 식료품 구매 등을 위한 애출 차량 이용 시 승차 인원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4월 23일부터 한 달여간 라마단, 즉 이슬람 금시골이 시작되었는데요. 5월 20일 금시골 마지막 날 이후 갖는 우리나라 설, 추석과 같은 이슬람 최대 명절인 르마단 연휴 때에도 현지인들의 대규모 귀성 및 이동도 전면 금지되면서 인도네시아 내 육로, 철로, 항로, 해상 운송수단도 4월 말부터 모두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르바란 명절 당일 이틀만 휴일이고 그 이후 르바란 연휴 5일 기간도 하반기로 대체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인도네시아 현재 거의 모든 바깥에서의 활동 및 소비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제약 조치 현황입니다. 자바, 수마트라, 깔리만탄, 술라웨시 등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4월 말부터 5월 중순 말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카르타 주정부에서도 5월 22일까지 시행 중인데 추후 경과를 지켜보고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사회적 제약이 풀려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소비 트렌드를 말씀드리기 전 인도네시아 소비 시장, 특히 소매 유통 시장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소매 시장 유통 규모는 1,528억 달러, 2018년 기준이고요. 규모로는 인구도 많고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단연 탑입니다.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포에서 발생하는 소매 규모가 총 소매 매출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재래 시장이 82.5%, 현대식 유통이 17.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점포 위주 현지 인도네시아 소비 채널은 정통 시장 및 대소형 슈퍼마켓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일반 서민 측은 정통 재래 시장에서 그리고 중상 상류층의 경우 고급몰에서는 의류, 전자제품 등의 소비를 생필품, 식품 등은 대형 유통마켓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 홈쇼핑, 온라인 쇼핑 등 점포에 기반하지 않는 소매 유통이 연평균 18.8%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도네시아 통계청에서는 가계 지출이 매 7, 8%씩 늘어날 걸로 보고 있으며, 최근 10여 년간 인터넷 및 모바일 인프라가 발달하면서 구매 방식도 온라인을 통한 소비 시장이 성장세이며, 모바일 환경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피치 솔루션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모바일 폰 가입자 수는 인구 100명당 148.6개 회선으로 한국 127위,
7.7개보다 많은 수준이며 특히 스마트폰 매출 규모는 세계 7위 2017년 기준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인터넷, 모바일을 포함한 소매 유통 규모는 2011년 7.5억 달러에서 2018년 43억 달러로 연평균 28.3% 성장하였고, 이 중에서 모바일 쇼핑은 동기간 중 0.1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20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현지 인도네시아 소비 키워드 및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 속에 언택트, 비대면 미팅 등이 활성화되면서 얼굴을 보면서 미팅하고 자리를 함께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생활 방식도 코비드-19 이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홀로, HOLO라고 앞글자를 따서 명명해 보았습니다. Health, 건강식품, Oversize, 대용량 구매, Life at home, 흔히 집콕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쇼핑이 새로운 대세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 트렌드에 따라 최근 홈트레이닝 열풍으로 인한 개인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건강보조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인도네시아인들의 외식 중심의 문화에서 배달음식, 집에서의 요리 등으로 식문화가 서서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홈라이프 중심 상품들의 구매가 급등하면서 게임기, 조리, 취사도구, 청정기, 제습기 등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모바일 쇼핑을 통한 실생활 중심의 상품 소비와 더불어 온라인 교육 세미나 등과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의사 상담과 함께 원격 진료 등의 수요가 생기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 등도 시작되었거나 추가 론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비드-19으로 인해 외출을 지양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꺼려하여 3월부터 인터넷 쇼핑 및 홈쇼핑을 통한 구매 활동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대 홈쇼핑 채널 중에 하나인 레젤 홈쇼핑의 2월, 3월 매출은 3배 이상이 증가하였고,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인 토코피디아, 쇼피의 매출과 주문량도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10여 가지 유망 품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용품입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일회용 의료장갑, 전자체온계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국가와 동일하게 개인 위생을 위한 의료용품 품귀 현상으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가장 소비가 많은 품목입니다. 상업적으로는 코로나 검진 키트에 사용되는 검사기, 방호복, 마스크 등이 현재 수요가 많은 품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련 저희 자카르타 지부의 한국 업체 소싱 및 연결에 대한 문의가 지난 3월 말부터 연락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식료품, 생필품입니다. 인스턴트 식품, 냉동식품, 라면, 물, 휴지 등입니다. 외출 제약 및 빈번한 장보기 어려움으로 2월 말부터 꾸준하게 높은 상품군입니다. 실제 인니 5대 고급, 중상급 식료품 판매 마트인 캠칙스, 푸드월, 그리고 그랜드 럭키, 트랜스마트, 하이퍼마트 등에서는 재고가 금방 소진되고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특히 3월 중순부터 현지 롯데마트에서도 쌀, 물, 라면, 냉동식품의 소비가 전월 대비 8배 이상 상승하여 모든 재고가 판매, 소진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종합비타민, 영양제, 비타민C, 홍삼 제품 등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개인 가족의 건강이 최우선되면서 가장 눈에 띄게 높은 소비 상승을 보인 품목입니다. 쇼피, 스마일 홈쇼핑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홈쇼핑에서의 판매 실적이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중저소득층에서는 범용 비타민C 제품을 선호하며 중국계 및 상류층은 면역력 증진을 위한 고가의 보조 건강식품, 약품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정용 운동기구입니다. 파워스쿼트, 자전거, 러닝머신 등의 상품인데요. 재택근무, 외출 지양과 코로나로 인해 활동, 운동이 줄어들면서 개인 건강 체력을 위한 홈트레이닝 운동기구들이 인기입니다. 인도네시아 3대 홈쇼핑 성공 기업인 레젤, 스마일, MMC 홈쇼핑의 방송 횟수, 판매 우수 상품은 모두 가정용 운동기구입니다. 레젤 홈쇼핑은 파워스쿼트 대당 가격이 170만 루피아, 한화 12만 9천 원,
상당의 파워스쿼트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했으며, 파워스쿼트 공급 기업은 온라인과 홈쇼핑에서 월 7천 개 이상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러닝머신, 실내, 실외 자전거 등이 소비가 급증한 품목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중상류층을 타깃으로 한 비교적 고가, 한화 40에서 100만 원 상당의 폴딩형 자전거도 고급 주택단지 및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습기 공기청정기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표 전자제품 유통 마켓인 일렉트로닉 시티와 베스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대형 TV, 세탁기 등 내구 소비재형 가전제품의 판매가 40에서 50%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내 활동이 길어지면서 고온 다습한 인도네시아 기후로 인한 세균 번식이 쉽기에 실내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제습기 판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인들은 원래 바람, 공기를 통해 모든 질병이 감염된다고 믿는데, 공기청정기를 통한 실내 공기 정결 및 정화를 위해 해당 상품도 코로나 이전과 대비 매우 높은 판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 현재 시장 가격대는 저가와 고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저가는 약 3만 원에서 10만 원 미만대, 고가는 70만 원 이상으로 중저가 제품이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 청결제, 치약, 껌 등입니다. 마스크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개인위생 및 구강 청결을 목적으로 가글, 치약, 칫솔 세트 등의 구강 케어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지속 착용으로 인한 입냄새 제거를 위한 껌, 캔디 등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류입니다. 모바일 중심의 게임 산업에서 본격적인 홈라이프 시작으로 인한 전통 게임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월, 4월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닌텐도 스위치 등의 게임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게임기 유통업자에 확인한 결과 월 평균 1천 대 미만의 판매 실적에서 3월에만 8천 대 이상의 판매를 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는 최신 게임기를 구매하고 저소득층의 경우는 구 버전의 게임기 구매가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소득층은 플레이스테이션 2, 3, 엑스박스 구형 시리즈 모델 등을 주로 구매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완구류입니다. 3월 초부터 휴교가 지속됨에 따라 완구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완구 대기업인 토이스 킹덤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레고, 로봇, 인형 등 완구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5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 레고와 같은 블록놀이, 알파벳, 학습 등 유아 교육용 완구가 가장 인기가 높으며, 기존 매출 실적이 저조했던 보드게임, 예를 들어 젠가 등의 판매도 3배가량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유아용품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살균을 위한 젖병, 소독기도 기존 대비 판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용품 및 취사기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기존 인도네시아인들은 외식 문화 위주에서 가정에서의 요리가 늘어남에 따라 주방용 식기, 그릇, 냄비, 프라이팬 등 요리 도구 등의 상품 판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음식 특징인 튀기고 볶은 음식이 많은데, 튀긴 음식을 가정에서 조리하기 위한 가정용 에어프라이기, 전자레인지 등의 수요도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교육, 문화, 도서 상품입니다. 직장의 재택근무, 학교 휴교 등으로 가정에서 문화생활이 증가되면서 해당 상품군의 소비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지 대형 서점 및 문화상품 체인점인 그라메디아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도서 판매가 약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중 아동용 교육도서가 가장 많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기타, 퍼즐, 종이접기, 유아용 그림 그리기, 책 등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오토바이 헬멧류, 여성용 살균 희자, 개인용 텀블러, 살균 기능 전자제품 등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서민 중산층의 주요 이동수단인 오토바이 이용 시 기존 고잭, 그랩 등의 모바일 앱 호출을 통한 승객 착용 공용 헬멧 사용에서 현재 위생을 위한 개인 헬멧 구매 및 비말 접촉 차단을 위한 앞가리개가 있는 제품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 87%가 이슬람으로 여성용 히잡 수요가 기본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살균 히잡이 출시되어 많은 이슬람 여성들의 구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개인 위생을 위한 텀블러의 수요도 늘어났으며 해독, 오존 살균기와 기능성 램프, 초음파 세척기, 진드기 청소기 등의 구매 수요도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 및 진출 전략입니다. COVID-19 이후 달라진 인도네시아 소비 트렌드에 맞춘 시장을 파악하면서 이에 맞는 진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생활용품 등은 인도네시아에서 각종 인증, 허가, 규제가 많기에 예를 들어 식품 등 먹거리이면 인도네시아 식약청, 메폼의 식음료품 인증, 또 잘 알고 계시는 할랄 인증, 또한 국민의 안전, 건강, 환경 보전, 그리고 경제적 고려 등의 이유로 인도네시아 당국에서는 HS 코드에 따라 국가 품질 표준 SNI가 일부 품목에 강제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지 진출, 유통, 각종 규제 등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면서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프라인 시장 본격 진출 전에 온라인, 특히 크로스보더 트레이딩 CBT를 통한 테스트 상품 진출 형태로 시장 수요와 반응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하며, 추후 온라인, 오프라인이 결합된 옴니 채널 방식으로 진행하는 시장 공략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한류 및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 우수국가 이미지 등의 영향으로 제품 호감도 및 신뢰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현지 유통 및 제조 업체 등과 경쟁하기 위한 차별화된 특장점으로 현지에 어필할 수 있는 전략 등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COVID-19 이후 인도네시아 소비시장 변화와 유망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